이 밥솥이 보온밥통이거든요. 이게 언제 건지 진짜 오래됐었거든요. 대통령상 수상한 거예요. 이 보온밥통에 옛날에 구미 동아백화점 2층 있을 때 그때 산것 같아요. 그러면 엄청 오래됐거든요. 여기에 오늘 식혜를 할 거예요. 보면 오늘 구미 역사에서 이게 밥이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어르신들이 많이 안 나오셔가지고 밥이 좀 남았어요.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좀 나눠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잠깐만 이제 앞으로 해서 오늘 비도 쫄딱 맞았어요. 여기에 주머니에 이렇게 엿질금이에요. 제가 하는 방식이에요. 엿질금을 이렇게 부어놓고 밥을 밥솥에 넣어요. 보온병이죠. 보온밥통에다가 넣어서 보여드릴게. 이렇게 밥알을 좀 부셔줘요. 이게 지금 엉켜있기 때문에. 너무 부수면 또 많이 저으면 이게 식혜가 또 탁해져요. 그래서 삭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밥알을 좀 풀어주고 난 다음에 아까 여기 엿지금 담아놓은 주머니를 여기에 딱 담궈요. 이렇게. 아, 뜨거. 엿지금을 이렇게 좀 해서 물이 달라졌죠? 물 색깔이.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한 채로 뚜껑을 쫙 닫고 여기에 그러면 여기 나오겠죠? 요렇게 보온을 딱 눌러놔요. 그러면 내일 되면 맛있는 식혜가 된답니다.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는지. 땀도 흘렸고, 비도 맞고, 쌍쥐 같아요. 저 식혜 만들어서 내일 또 얼마나 맛있게 됐는지 식혜도 보여드릴게요. 아, 이제 씻어야 되겠어요. 사랑합니다. 이 똑똑한 분 밥통 좀 보세요. 열어볼게요. 아까 짜잔, 이렇게 밥알이 동동 떠면 이게 다 사가진 거예요. 아우, 깔끔하게 잘 사가졌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얘를 엿질금을 넣었던 거죠. 이대로 건져내면 됩니다. 이렇게 건져서 내고 밥알이 너무 잘 삭았어요. 이거를 이제 짐통에 부어서 끓일 거예요. 맛있게 한번 끓여볼게요. 이게 7시에 제가 했으니까 8시, 9시, 10시, 11시, 12시 한 5시간 잘 됐죠?
이렇게 잘 삭혀진 밥알이 동동동동. 아, 신기하죠? 이렇게 떠서. 제가 어디로 옮기냐 하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 뜨거워서 안 되겠다. 잠시만요. 덜어서 붓고. 아예 통째로 드러냈습니다. 조심조심. 이렇게 밥알이 남았고요. 다릴 때는 물을 좀더 붓고 난 다음에 다려야 되니까 물을 좀 받아서 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안 뜨거워요. 찜통에 놓고 다립니다, 이제. 이 보온밥통은 깨끗하죠? 다른 용도로는 하나도 제가 안 써요. 오로지 식혜할 때만 쓴답니다. 고마워. 오래오래 되었지만, 제가 여기 한번 언제 끈지 궁금해서 한번 뒤집어 볼까요? 잠깐만 쿠쿠. 구미동아백화점 아직 붙어 있나요? 진짜 오래됐죠? 이렇게 해서 팔팔 끓이면 되겠죠? 엿질금 냄새가 나지 않게끔 조금 많이 팔팔 끓여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저는 원당 넣습니다. 많이 달지 않게끔. 이미 밥알이 당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봐가면서 우선 이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얘가 자다가 잠 살짝 들었다가 얘가 어떻게 됐나 하고 한번 넣어봤더니 밥알이 벌써 다 삭혀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오래 삭혀도 안 되니까 이제 팔팔 끓여놓고 자려고요. 사실은 제가 호박식혜를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비가 너무 오는 바람에 호박 사러 마트에 가지를 못했어요. 그냥 막 폭우처럼 막 쏟아지는데. 그래서 못 가서 그냥 오늘은 그냥 식혜를 하고 다음번에는 제가 호박식혜를 할 거예요. 팔팔 다 끓으면 우리 유치님들도
이렇게. 좀 드세요. 시원하게 냉장고에 넣고 먹으면, 김치 냉장고에 넣고 먹으면 이게 살짝 얼음 있잖아요. 시원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많이 드세요. 사랑합니다. 최서연 식혜 만들었어. 이 식혜가 맛있게 되면 내일 언니도 좀 갖다 줘야지. 이거 다 끓여놓고 잠들고 푹 자고 난 다음에 언니야 짠 하고 갖다 줘야지. 저 잘하죠? 유후. 최사연 식혜 아마 너무너무 맛있을 거예요.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오밤중에 식혜를 다리고 있습니다. 맛나게 먹기 위해서. 굿잠. 사실은 여기에 제가 물을 더 부었어요. 밥 양하고 이렇게 맞춰서 알아서 더 부으시면 돼요. 맛있게 끓어라. 뿅. 뿅뿅.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전국적으로 와서 비 피해를 많이 입더라고요. 하여튼 조심조심 하셔야 돼요. 아셨죠? 언제 끓을까요? 언제쯤? 팔팔 끓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밤새, 잠, 혹시나 잠이 들면 밤새 끓으면 아니 되죠? 눈 크게 뜨고 잘 보고 있다가 불 끄고 자야 되죠? 부글부글 맛있게 끓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잠깐만요. 이게 거품 있는 거 이런 거를 좀 걷어줘요. 이거 걷어주면 깔끔해요. 요질금을 집에서 만든 거 엄마가 준 거니까 이게 깔끔하게 별로 불순물도 없어요. 예전에 저희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한번 배워 놓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면서 해먹게 되더라고요. 엄마, 좋은 거 가르쳐 줘서 고마워요. 엄마한테서 배운 대로. 이제 식혀서 먹으면 잘했죠? 이렇게 불순물이 나오면 거품을 좀 걷어주면 좋아요.
나한 그릇 먹고 자야지. 내일은, 오늘은 따뜻하게, 내일은 시원하게 만나서 하실게. 안녕. 최서연, 있잖아. 너 살림꾼이다. 누가 그랬는 줄 알아? 서연이가 그랬어. 서연이가 최서연이한테 살림꾼이래. 짜잔. 정말 깨끗하게 됐어요. 저 연만큼 많이 아니에요. 요따만큼만 먹고 잘 거예요.